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농업과 농촌 역시 그 변화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ICT 기술, 식품 소비 트렌드, 기후 변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기회와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더 나은 농업 농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농정연구의 중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농촌경제 및 농촌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와 전망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농산어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78년에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40여 년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농정싱크탱크로 성장해왔습니다. 다양한 정책 수요와 사회적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부, 4센터, 1본부, 1실의 연구부서와 4실의 지원부서를 운영하며 연구와 정책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발전연구부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조사, 분석해 정책 과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산업혁신연구부는 농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농업 R&D, 기술 및 농업의 첨단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연구부는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자원보전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연구 수행으로 농업발전을 지원하며, 농식품시스템연구부는 국내외 농식품 트렌드와 밸류체인, 농식품 유통소비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전망하는 연구를, 산림정책연구부는 산림자원의 보전과 이용, 임산물 시장 분석, 산림정책 개발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관측본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격 동향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 피해를 조사 분석하고 국내 보완 대책을 점검, 평가하는 FTA 이행지원센터, 국제농업농촌개발협력 관련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농축산식품 분야 정책을 평가하고 환류를 통해 정책성과 재고에 기여하는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성과를 평가 연구하는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 국내외 농정 동향 및 이슈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농정 어젠다와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정책연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약 180여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과제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제시합니다. 또한 등재학 술지인 농촌경제, 농정 현안을 분석한 농정포커스 등 다양한 정기, 부정기 간행물의 발간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발간물과 연구 결과물 및 정책 동향은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농업인, 나아가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구현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